재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네이버 카페에서 윤시원을 검색하시고 팬카페에 가입하신 다음에 그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 밑에 하단에 있는 구글 폼으로 제보하셔도 되고 디스코드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좀 아주 어렸을 때 겪으셨다고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좀 신기하고 미스테리한 이야기예요. 저는 그 집에서 둘째이거든요. 근데 제가 제 생각에는 네다섯 살 때쯤에 동갑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착각했던 동생을 가졌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네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저희 언니와 저는 여자였고 남동생은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아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옛날 시대다 보니까 좀 아들을 귀하게 생각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저랑 저희 언니가 둘다 딸이어서 그 할머니가 남동생을 가져서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아빠는 사실은 티는 안 냈는데 좀 기뻤대요. 아들이 생긴다는 그 생각에. 근데 저랑 저희 언니를 가졌을 때는 엄마가 과일을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과일. 근데 사내 아이 동생을 가졌더니 처음으로 이제 족발이 그렇게 땡기더래요. 족발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맨날 족발 좀 사오라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했대요, 엄마가.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랑 살던 그 집이 시골이기도 했고 족발을 구하는 곳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사실 그 선비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그 친가댁이 양반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이나 부엌 같은데 남자는 절대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게좀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지금은 엄마가 뭐 파워가 좀더 세져가지고 아버지가 지금은 부엌에도 잘 가시고 엄마 밥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심부름도 많이 하시고.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아빠가 부엌도 안 가시고 뭐 시장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셨대요. 근데 아무튼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엄마가 가지기도 했고 마침 또 이제 경남에 어떤 시장을 아버지가 지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일 때문에, 거기서 유명한 족발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족발을 사려고 그 시장을 들렸대요. 근데 그 시장 입구에서 쭉 들어가면 한 5분 거리에 그 오른쪽 위치에 족발집이 있었대요. 그 유명한 족발집이. 근데 시장에서 5분이면 네, 정말 가까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가는 시장인데도 괜찮겠다. 뭐길 잃을 필요는 없겠다. 왜냐면 쭉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나갈 때도 쭉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족발을 이제 15,000원치 정도를 사셔가지고 이제 엄마가 좋아할 걸 떠올리면서 네, 뭐 휘파람을 불면서 아까 들어온 입구 쪽으로 쭉 걸어갔대요. 근데 좀 이상하게도 분명히 들어올 때는 5분이었는데 10분이 지나도 입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시장 입구가. 네, 그래서 분명 들어올 때는 족발집까지 얼마 안 되는 거리였는데 왜 입구가 안 나오지 싶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방향을 반대로 생각했는가 보다 해가지고 반대쪽으로 또쭉한 10분, 15분을 걸어갔대요. 근데 또 입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아빠는 직진밖에 안 했는데 들어올 때도 그렇고 나갈 때도. 근데 앞 아니면 뒤쪽인데 입구가 안 나오더래요. 아무리 앞뒤를 걸어가도. 근데 아버지는 그래서 다시 반대쪽으로 쭉 직진을 해서 끝까지 걸어가 봤대요. 근데 거기 끝에는 시장이 끝나는 길이었고 입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대요. 근데 그렇게 한 30분, 40분가량을 시장에서 고립이 돼가지고 30분, 40분을 한참 걷고 나서야 이제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를 잡고 물어봤대요. 아저씨, 여기 나가는 입구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아저씨가 손가락으로 어느 쪽을 가리켰는데 그 아저씨가 가리킨 길이 이 직진 길이 아니라 꺾이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저씨가 손가락으로. 근데 아빠는 그 시장을 처음 가는 길이니까 그러면 나가는 입구가 하나 더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이게 나가기만 하면 그 차가 있는 쪽을 찾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저씨가 말한 길로 걸어갔대요. 그리고 아저씨한테 감사 인사로 이렇게 꾸벅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 조금 걸어가다가 그 아저씨를 한번더 이렇게 돌아봤대요. 뒤를 돌아봤는데 그 길을 알려준 아저씨가 진짜 어색하게 웃고 있는데 눈은 너무 차가운 무표정인데 누런 이가 확 보이도록 활짝 웃고 있더래요. 눈은 무표정인데. 아빠는 사실 무속신앙을 잘 믿지도 않고 겁도 없으신 분인데 그때 뭔가 모를 섬뜩함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이제 입만 웃는 아저씨가 알려준 쪽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대요. 근데 그때부터 아빠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주변을 둘러봤는데 정말 생판 처음 보는 곳이었고 사람도 별로 없었대요. 그게 완전히 이제 처음 보는 간판 길이었고 또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존심이 좀 강하셨거든요. 선비기질이 있어가지고. 근데 아빠는 주변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1시간 이상 그렇게 시장을 빙글빙글 돌았대요. 근데 그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1시간 정도를 계속 돌았는데도 입구를 못 찾았대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만난 이상한 남자 같은 사람을 만나서 또 길을 또못 찾을까봐 또 길을 더 이상 남들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제 겁이 나가지고 혼자 계속 걸어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아빠는 생각했던 게, 아, 그 사람이 아빠가 무속 신앙을 믿지 않는데 혹시나 귀신이나 좀 그런 존재일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을 했대요. 그본 모습도 약간 섬뜩했고 길을 계속 뱅글뱅글 돌리는 자체가 아빠가 이게 뭔가 있나 싶었대요. 그래서 오만 가지 다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저는 사실 그겁 많은 사람이 말해준 무서운 이야기보다도 저희 아빠가 겁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좀 무서워하시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말해준 이 사건이 더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한평생 거짓말을 안 하신 분이었거든요. 좀 약간 고지식한 분이셔가지고 뭐 아부나 이런 것들을 못 하시는데 대신에 너무 직진 스타일이고 거짓말을 절대 안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이 이야기가 사실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은 안 했어요. 아무튼 아버지는 이제 구매한 족발도 걸어가다가 1시간 이상 돌아다니니까 족발도 어딘가 잃어버리고 그 시장에서 이제 거의 2시간 정도를 나중에는 헤맸대요. 결국 2시간 정도 헤매다가 결국에는 길에 이제 주저앉았다고 해요. 너무 지치기도 하고 이게 길이 안 나오니까 약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대요.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더 이상한 거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빠가 주저앉아 있는데 단한 명도 아빠를 신경 쓰지도 않더래요. 쳐다보지도 않고 이게 주저앉아 있는 아빠를 거들떠보지도 않더래요. 이상하게 관심 없이 자기들이 갈 길만 그냥 가더래요. 그렇게 몇 분이 지났는데 아빠가 이제 아나 이제 큰일 났다 싶었는데 갑자기 어떤 따뜻하고 주름이 엄청 많은 손이 아빠 손을 잡더니 확 당기더래요. 그래서 힘이 빠진 아빠는 그대로 이렇게 손을 당긴 주인이 있는 쪽에 끌려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끌려간 자리로 가니까 어느 그 시장에 그 바닥에서 장사하는 할머니들이 많잖아요. 그런 할머니가 자기 매대 쪽에 의자가 조그만 게 있었는데 그쪽으로 아빠를 끌어당겨가지고 이쪽에 좀 앉아 있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네, 그리고 할머니가 엄청 친절한 말로 아, 젊은이 어디 갈라고 그러노 하면서 따뜻한 커피 한잔 해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종이컵에 믹스 커피를 한잔 타가지고 타주면서 마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빠한테 좀 긴장을 풀어라. 근데 아빠는 그 할머니를 보자마자 뭔지 모르게 약간 서러워서 살짝 눈물이 났대요. 근데 눈물을 참고 할머니한테 말했대요. 할머니, 제가 집사람이 기다리는데 집도 못 가고 입구를 못 찾겠습니다. 제가 바보 같습니다 하면서 약간 울컥해서 약간 눈물을 살짝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근데 그러자 할머니는 입구는 안 알려주고 그래, 우선 커피나 한잔 마셔라 하면서 커피를 좀 마시고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아빠는 할머니 말대로 목도 마침 말랐고 커피를 한두 모금 정도 마시고 이제 숨을 크게 한번 쉬고 고개를 들었는데 아빠 앞쪽에 상인분들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눈으로 아빠를 인상을 쓰면서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왜 저를 쳐다보지 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상인 중에 한 명이 아빠한테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괜찮냐고. 그래서 아빠는 이제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상인 한 분이 아, 그거 먹지 말고 새 거를 드시지. 왜 그거를 드십니까? 하면서 하나 새거 사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빠 커피를 보고. 그래서 아빠는 무슨 말이지? 하고 커피잔을 봤는데 그 커피잔을 보자마자 바로 토를 하셨대요. 커피잔을 보니까 옛날 시장 같은 데 가면 이제 먹다 남은 믹스커피에 재떨이로 많이 쓰거든요. 믹스커피 안에 담배가 두세 개 이렇게 피다 남은 담배가 담겨 있고 가래침 같은 것도 떠 있더래요. 그걸 아버지가 두 모금 마신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빠는 그 커피잔을 던지고 커피를 주신 할머니 쪽을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 할머니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오래된 빈 의자 하나만 있고 할머니가 없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그 앞에 모여있는 상인들한테 여기 할머니 어디 가셨냐고 모여있던 상인분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상인분들이 거기 아무도 없었다고 무슨 말이냐고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바로 맞은편에 아빠가 처음 들어왔던 족발집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앞에. 분명히 아까 한참 안 보였는데. 네, 그리고 저기 오른쪽 끝에 쳐다보니까 심지어 입구도 보이는 거예요. 작게지만. 쭉 보니까 입구가 보였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이제 일어서서 입구로 걸어가는데 누가 뒤에 뛰어와가지고 아빠를 탁 치더래, 어깨를. 그래서 흠칫 놀라서 또 혹시라도 이상한 놈이 따라왔나 싶어가지고 뒤를 돌아봤더니 그 처음에 들어왔던 족발집 사장님이 아빠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저기요 하면서 아까 족발 주문해놓고 돈만 내시고 어디 가셨냐고. 그러면서 족발을 주시더래요, 아빠한테. 그래서 아빠는 또한번 뻥쳤대요. 왜냐면 분명히 아까 처음에 족발을 사서 들고 다니다가 그게 무거워서 버리듯이 약간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족발을 아예 들고 가지도 않으셨대요. 돈만 내고. 약간 뭔가 홀린 것처럼. 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뻥쳐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시장 입구로 나갔대요, 족발을 들고. 네, 그래서 분명 아까 아빠가 길을 잃을 때도 족발 봉지를 들고 있었고 잃어버린 것도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아빠가 들고 있던 봉지는 뭐였는지 또그 이상한 남자랑 또 아빠한테 제가 담겨있던 커피를 준 할머니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람이었는지 귀신이었는지 또그 할머니는 아빠를 뺑뺑이 돌게 한 귀신이었는지 아니면 아빠를 도와준 착한 귀신이었는지 아무튼 그 후에 아빠는 집으로 이제 곧장 와서 족발을 열심히 먹는 저희랑 엄마를 보고 족발을 하나도 안 드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이 족발이 어떤 족발인 줄 아냐고. 아빠가 진짜 귀한 족발이라고 2시간을 걸쳐서 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어린 저는 아빠가 그러면 2시간 동안 줄을 서서 샀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추석 전이었나 설 전이었나 그랬거든요. 그럼 시장에 사람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아빠가 나중에 다 먹고 다니니까 이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시장에서 이제 길을 잃었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엄마와 저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아빠한테 안 믿었어요, 이 이야기를. 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고 추석인가 설인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빠랑 이제 엄마랑 외갓집에 갔었는데 아빠가 또뭐 외갓집 식구들이랑 뭘 얘기를 하다가 또 엄마한테 이 말을 또 꺼낸 거예요. 그때 그 진짜 이야기라고. 근데 엄마가 또 장난치면서 거짓말 치지 말라고, 거짓말쟁이라고, 귀신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부엌에서 이제 그 상을 좀 차리고 하시던 할머니가 막 뛰어오시더니 저희 그 엄마랑 아빠 앞에서 그거 진짜라고 이렇게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갑자기 듣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도 겪은 적이 있다고 그 일을.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 시장이 사실 그 외할머니가 가끔씩 그 밭에서 키운 고구마나 나물 같은 거를 가끔 아르바이트 겸으로 팔러 가시는 시장이었대요. 근데 그렇게 몇십 번을 갔던 시장인데 어느 날 할머니도 같은 그 사건을 겪은 거예요. 뭐 사람을 만난 건 아닌데 길을 한 30분 동안 뺑뺑이를 돌았대요. 할머니 그 자리는 심지어 가까운 자리인데도. 그래서 할머니는 좀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아무 상가나 들어가서 물한잔 얻어먹고 나오니까 다시 길이 보였대요. 그래서 잘 나왔다고 해요. 저희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그 시장에 도돌이표 귀신이 있다고 귀신이 도깨비인지 모르겠는데 자리를 계속 맴돌게 하는 귀신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혹시나 그 길을 이상하게 자꾸 헤매고 길이 안 보이면 그 주위에 아무 상가나 들어가서 조금 머무르다 나오래요. 머무르다 나오면 그 귀신이 가고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네이버 카페에서 윤시원을 검색하시고 팬카페에 가입하신 다음에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 밑에 하단에 있는 구글 폼으로 제보하셔도 되고 디스코드로 제보하셔도 됩니다.